에비와인 티에나입니다. 오늘은 5과 부문 마지막 부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텍스팅 카오스하고 센서들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센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대인은 텍스팅 카오스에 달렸던 센서들 얘기하는 거죠. 센서들이 어떤 역할을 또할수 있냐면, can also sense,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if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이 아니고 여기선 계속 뭐뭐인지 아닌지로 활용되고 있고, 얘는 보통 명사 위치를 받아서 지금 동사 뒤에 짝 목적어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pregnant 했는지 아닌지를 또 감지할 수 있다네요. pregnant 하면 임신한 이란 뜻이죠. This technology saves farmers dozens of hours a week that would otherwise be spent closely monitoring each cow. 이러한 기술, 앞에 있는 센서들 기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절약합니다. 이 농부들의 dozens of hours. 수많은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는 거네요. 자, 여기 지금 뭔가 문형이 독특하죠? 절약하다에서 사형식을 쓰였어요. 절약해주다라고 보시면 얘에게 이거를 절약하도록 해주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이만큼의 시간을, 수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는 거죠. dozens 하면 한 10개, 12개 정도 되니까 수십 시간 절약한다는 거거든요. a week, 일주일에 그만큼이나 절약을 해주네요. that would otherwise be spent 이 일주일에 수십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죠. 그렇지 않으면 사용될 쓸 시간이요. closely monitoring. 우리 spend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였죠. 여기 원래 목적어였던 시간이 앞에 선행사로 빠져버리고 그 뒤에 ing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면밀하게 감시한, 각각의 소를 감시하는데 사용되었을 이런 수십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거죠. It also saves money. 이것은 또한 앞에 나왔던 this technology 얘기겠죠? 이러한 기술은 또한 돈을 절약합니다. 뭘 위한 돈이냐면 for bets bill. bet은 수의사라는 단어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의사의 bill 하면은 청구서라는 건 결국에 비용인 거겠죠? 집회 뭐 청구서 대신에 비용 정도로 의역해 볼게요. 그래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함으로써? 허락함으로써. 보통 allow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deal with, 다루다죠. 무엇을 다루다. 이 소들의 질병을 다루는 걸 허락해줌으로써, 다루도록 하게 해줌으로써. Before they get too serious. 이 illnesses, 이 질병들이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다루게 해줌으로써 돈을 많이 절약해 준다는 거죠. It goes without saying. 이것은 갑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갑니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It goes without saying that 하면은 that 뒤에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 뭐가 말할 것도 없냐면 using sensor to monitor the health of individual cows.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런 감지기 센서를 사용하는 건데 뭘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이 individual 개인의 각각이라는 뜻 있죠. 이 각각의 개별적인 소들의 건강을 감시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것은 let them live longer. 이 소들이 live longer 더 오래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healthier lives. and also improves milk production.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고요. 그리고 improves. S 붙은 걸 보니 let랑 연결되고 있네요. 향상시킵니다. 이 우유의 생산. production 생산이죠. 생산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텍스팅 카우
내용도 맞춰보고요. 우리 마지막 예시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시는 farming data인데요. 이 농장하는 농업 데이터, big data in the cloud. 클라우드는 구름이 아니고 말 그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할때그 클라우드입니다. Smart farms take all the information from drones and animal sensors and collect it in the cloud. 앞에 나왔던 이런 드론이라든지 애니멀 센서 같은 것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가요. 이 스마트 팜. 스마트 농장에 가지고 가고 그 다음 하는 일은 collect. 이 information을, information 못 세는 것을 is로 받고 있는데요. 모든 information을 수집합니다. 어디에?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는 거죠. The information can be analyzed. analyze 하면 분석하다 했죠? 그래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and then presented. 그리고 제시됩니다. To farmers. 이 농부들에게 제시됩니다. In a practical way. In BDD way 하면 뭐뭐한 방식으로니까 practical way는 실용적인이죠. 그래서 실용적인 방식으로 제시가 된다는 거죠. Based on the analyzed data. Based on 굉장히 자주 쓰이는 수거 중 하나입니다. 뭐뭐을 기반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농부들은 make informed decision. inform 하면 알리다인데 알려진 거니까 잘 아는 혹은 정보에 입각한 그러니까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make decision 결정하다니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an animal, a field, or the entire farm. 이한 동물, 한 동물, 이 농장 혹은 인테리어 전체죠? 전체적인 농장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The farmer's decisions are programmed into agribots and smart tractors immediately. 이런 농부들의 결정은요, 프로그램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프로그램 말, 동사로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서. 프로그래머 됩니다. 에그리봇과 스마트 트랙터에게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고요. immediately, 즉시 입력이 됩니다. The more data there are about conditions on the farm, the more accurate the decision will be. 우리 더 비교급 구문이 길게 쓰여져 있네요. 뭐뭐 할수록 더 디리리하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there are 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있냐면 이 농장에 대한 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the more accurate 더 정확하다는 거죠. The decision will be 이 결정들이 더 정확해질 거라는 거죠. Making the farm more efficient and profitable. 분사구문 또 나왔죠? 이거 하면서로 해석해 볼게요. 이 농장을 더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도록 efficient하면 효율적인 profit은 이익 수익이니까 수익이 있을 만한 이란 뜻이 돼서 수익성이 있는 이런 뜻이 되죠.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서 이런 효과들을 낼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섯 번째 예시로 나왔고요.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In a world with fewer food resources but with more people to feed, ICT-based agriculture can help humankind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어떤 세계에서냐면요. 뭘 가진 세계? 더 적은 음식 자원을 가진 이 세계에서요. resource 하면은 자원이라는 뜻이죠. 더 적은 식량 자원을 갖춘 이 세계에서, but with more people to feed. 더 적은 식량, 하지만 더 많은 사람, 이 먹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ICT based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 기반 based 하면 뭐뭐 기반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보통신 기반의 농업은 can help humankind 인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인류가 동사 원형 나왔죠? 이거 하도록 돕는 거죠. address 하면 주소란 뜻도 있지만 동사형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혹은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도전, challenge, 도전 과제인 거죠. 도전 과제를 처리하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The amount of food produced can be maximized whil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can be minimized through the efficient use of people, equipment, and information. 이 생산된 음식의 양은요, can be maximized,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While 뭐 하면서 혹은 반면에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극대화하면서 이건 줄인다니까 반면에 조금 더잘 어울리겠네요. 환경에 대한 임팩트 다음에 온이 잘 나오거든요. 이 환경에 대한 임팩트는 minimized, 최소화된다는 거죠. Through the efficient use, 이 효율적인, 효과적인,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사람, equipment, 도구, 장비가 조금 더날수 있어요. 장비, 그리고 정보, 정보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The future of agriculture depends on the smart use of ICT. 미래, 이 농업의 미래라는 것은 depends on 뭐뭐에 달려 있습니다. 이 ICT 정보통신 기술의 현명한 활용에 달려 있다라는 ICT 활용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바 본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See you later.